네, 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산업용 전동공구죠. 요런 핸드그라인더 이제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핸드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증상이 코드선. 이 코드선이 망가지는 증상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카본 브러쉬. 요 자리에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요. 카본 브러쉬는 소모품이거든요. 카본 브러쉬가 수명이 다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동작을 안 하는 그런 증상이 가장 많아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코드선이 망가진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위치 꺼져 있고요. 스위치 켰는데 반응이 없어요. 자, 요렇게 선을 요렇게 했더니 작동을 하고 요렇게 했더니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이 소관에서 선이 끊어져 가지고 요게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선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동공구는 전기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수리를 하실 때 무조건 코드를 제일 먼저 뽑으셔야 돼요. 코드 안 뽑으면 쇼트 나거나 감전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옆구리 뚜껑을 따시게 되면 요 자리에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장에서 쓰시던 제품이라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먼지 한번 털어낼게요. 먼지를 불어내니까 깨끗해졌죠? 요런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뭐 엔진 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현장에서 사용하신 후에 컴프레셔로 바람으로 좀 청소만 해주셔도 굉장히 잔고장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컴프레셔 하나 구매하셔갖고 항상 청소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코드선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코드선 연결된 부분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자, 이제 전선 새거, 새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래 끼워져 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끼우시고요. 자, 이제 전선 피복을 벗겨내 가지고 연결을 할 거예요, 기계에다가. 자, 탄탄하게 조여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요런 거 작업하실 때 조금 느긋하게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할때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또 뒤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선 교체는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카본 브러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본 브러쉬 보시면은 요게 새거, 요게 지금 기존에 사용 중인 거예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길이기가 거의 비슷하죠? 요 정도면은 아직 한참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비교해 보셔갖고 많이 남아 있으면 굳이 교체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선 교체하는 거 완료됐어요. 자, 기계 수리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구조만 알면 되거든요. 어떤 위치에 뭐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구조만 알면은 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굉장히 단순한 거부터, 요게 아주 기초적인 수리거든요. 요렇게 단순한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가시다 보면은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느실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순서도 까먹었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수리점으로 갖고 가시면 되시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혼자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런 도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건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모터부가 뭐 문제라든지 베어링부가 문제라든지 그런 구조도 한번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유용하고 좋은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